걱정 이 부분은 지금 생활주도 부분에서 서울이 체벌 금지를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필요성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저희 팀이 포인트를 둔 것은 이 가장 키워드가 결과 안내 중심 훈육입니다. 훈육 방식에서 그 보통 우리가 너 이러면 벌 받으라고만 하지 벌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애들에게 사전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가 교내 봉사란 무엇이고 사회 봉사란 무엇이고 특별교육 출석 정지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대안학교는 무엇이고 심지어는 자퇴에 대한 안내까지 한다. 그래서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걸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구축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안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 영국과 미국의 훈육 방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과 미국 이쪽에는 플래너가 이렇게 한 권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플래너의 절반 이상은 규칙에 대한 안내다. 네가 지각을 했을 때 혹은 네가 결석을 했을 때 네가 친구를 때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결과들을 아주 상세하게 작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관행과 절차 사실 훈육의 가장 큰 문제는 관행과 절차의 결핍이다 라고 이 웜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과 절차를 안내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 안내 중 그래서 크게 이 그 가정통신문을 3월 2일자 계약하는 날 바로 우리 학교 규칙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우리들은 이게 그냥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아시는 것처럼 가방통신문이다. 가방에 넣고 그냥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부모님들에게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맨 끝머리에 이렇게 학부모 동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읽고 이해하였으며 규정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줬어요. 실제로 어머니 아버님들이 학교 규칙을 모르셔요. 그래서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지어 수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언제 나한테 이런 거 규칙 얘기 한번 해줬어? 그렇게 그 신문에까지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학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 두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도움을 주겠습니다. 흡연 예방, 그리고 교육을 하자. 그동안 우리가 벌이라고 교내 봉사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내 봉사는 무엇인가? 사회 봉사는 무엇인가? 성찰의 기회가 과연 주어지느냐? 생활지도부의 선생님들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징계를 아무리 줘도 여기서 애가 그 성찰이 이루어져서 정말 가다가 돌아오는 회심에서 뭔가 행동이 교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실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흡연 예방 교육도 이렇게 실제로 흡연에 관한 영상도 보여주고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거를 2, 3차 지금 제가 개발을 해서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제가 되는가? 선생님들 주운 핸드폰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되나요? 근데 왜 어떤 죄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 걸 교육한다. 이게 횡령죄다. 횡령죄. 그리고 학교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건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그 횡령죄일 때 어떤 처벌이 되고 사기죄일 때 어떤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교육이 절실한.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생활지도부에 왔을 때 그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교육이 결과를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도위원회도 이렇게 자세한 대자보를 크게 전지를 대자보를 붙여서 교내 두 아이들 많이 모이는 매점 앞에 붙이고 B4로 출력해서 B4가 포인트입니다. A4는 워낙 묻혀버리거든요. B4로 싹대 출력해서 교실에다 모든 교실에 다 붙였어요. 끊임없이 교육하라. 개념이 없냐?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요즘에는 개념이 없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개념 없다. 그럼 어떻게 방법은 개념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원내님. 교내 봉사. 그래서 이 봉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6.2m 쪼르륵 뛰어가는 새 녀석을. 그리고 50초 먼저 가려다. 딱 6교를 이렇게 제가 걸어보니까 50초가 걸려. 50초 먼저 가려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자치적응 시간 학습지를 내보냈습니다. 자,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세요. 그러다가 혀를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애들이 좀 식상한, 우리들에겐 식상하지만 애들은 뭐라 그랬냐면, 50초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저희 학교 애들은 건너가지 않더라고요. 왜? 6교 밑에서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안내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그럼 무슨 사회봉사도 며칠짜리 봉사로 하니까 애들이 이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없다. 방과 후에 사회봉사 하는 거. 그래서 사회봉사 3일 이런 제도를 없애고 사회봉사 18시간, 한 6시간, 18, 한 달 이내에서 해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해오시면 그 다음 징계로 자동 넘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봉사 안내한다. 사회봉사도 그리고 특별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생활주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실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혹은 특별교육 기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아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생활주도부 자체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 이 성찰교실 교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실에 대해서 생활지도부 9명 전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5점 만점에 5점을 줬어요. 올해 저희가 생활지도부에서 한 가장 멋진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에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외부의 특별교육 위센터에 보내도 위센터가 미어 터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테니까 내년부터는 교내에서 특별교육하는 걸 대안교실로 인증해달라. 그래서 지금 책임교육과에서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보신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양교실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6, 7교시 하자. 왜냐하면 애들이 이런 애들이 6, 7교시에 교실에 앉아있는 거를 무지무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빼서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하고 얘네들에게 좀 적응 교육을 시키도록 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이병일장 학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해피드림 캠프 자체가 위기 학생들을 위한 그 배려 프로그램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 근데 애들이 화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주로 애들이 욱하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 조절